네, 제가 군수에 취임해가지고 민선 7기의 기본 목표를 공미래비전 130 플랜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130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130입니다. 먼저 1은 우리 공군의 1년 예산이 금년에 7천억을 조금 넘습니다. 민선 7기가 끝나면 1조 원 시대로 진입하자 하는 차원에서 1조 원의 1입니다. 3은 지금 우리 공원 국민의 1인당 GRDP가 2,03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민선 7기가 끝나면 3천만 원대로 진입하자 해서 3입니다. 0은 우리 공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 감소를 민선 7기 끝나면 제로화시키자. 그래서 2023년부터는 인구를 증가세로 가자 해서 공미래비전 130 플랜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 밸리 사업은 제가 선거 때 공약을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공만 간척지 30헥타의 면적에 1,200억 정도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스마트팜 혁신 밸리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만들고 청년 보육시설, 실증 단지, 또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전남도 대표로 작년 12월 말에 선정이 됐고, 3월 8일까지 농림부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3월 말경에 농림부에서 최종 확정을 기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공군과 전남도와 대학 교수, 전문가 등으로 30여 명이 팀을 짜가지고 멋진 사업계획을 또 우리 공원만의 독특한 사업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공원군에서 1년에 연소득 1억 원 이상인 국민이 985명입니다. 전남에서 1위입니다. 주로 농업과 수산업 분야가 많습니다. 우리 공원 80개가 넘는 간척지에 있어서 우선 농토가 넓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일조량, 또 따뜻한 기온, 이런 여건들이 좋기 때문에 고품질의 쌀이 생산됩니다. 또쌀 외에도 유자, 석류, 참사레, 마늘, 양파 이런 특화 작목이나 과수도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습니다. 또 한우도 우리 공항 한우가 질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수 혈통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우량 암소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로 인한 수입, 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김, 미역, 다시마, 뭐 기타 등등 바다에서 얻는 소득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 넓은 간척지, 넓은 바다 여기에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의 관광은 관광 인프라와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광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우리 남녘 지역에 짚라인을 만들고 또 모노레일을 만들고 또그 주변에 호텔과 골프장까지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김역사 박물관이라든지 녹동강의 해양공원 이런 걸 만들어서 우선 관광 인프라를 확충을 해야 됩니다. 또 관광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요즘은 이 테마 중심의 관광, 스토리가 있는 관광을 중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의 유명한 인물들을 관광 자원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치기왕 김일 선수의 조각공원을 만들고 천재 화가 천경자 화백의 아트파크를 조성을 하고 초등학교 때 따릉따릉 자전거 동요 작곡가 목일진 선생의 자전거 박물관을 만들어서 많은 외부인들이 우리 공을 찾고 와서 보고 즐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1,200여 명 모든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이 더욱더 발전하고 국민들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제가 민선 7기 목표로 내걸었던 공 미래비전 130 플랜이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